현 주택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어 다시 안내합니다. 매도자의 사정으로 종전 금액 2억 7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내린 2억 5천만 원에 매도합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환경이며 원래 매입한 금액보다 저렴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알프스로 알려진 청정 칠갑산자락의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충남 청양군 장평면 지천리인데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계략적인 경계 및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의 대지와 전, 농림지역의 임야로 전체 면적 1512제곱미터, 약 457평, 총 3필지입니다. 이 중 전 64제곱미터, 약 19.36평, 농림지역의 임야 804제곱미터, 약 243.31평, 대지 644제곱미터, 약 194.8평, 2017년 건축한 주택은 83.86제곱미터, 약 25.4평으로 지층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면적 31.48제곱미터, 약 9.5평의 차고와 창고가 있으며 1층은 경량 철골 구조의 주택으로 면적 73.33제곱미터, 약 22평입니다. 조망이 멋진 이 집의 매매가는 2억 7천만 원입니다. 이제 화면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함께 보실까요? 집을 중심으로 측면에 작은 밭이 있고 전면에는 칠갑산 줄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개울이 있습니다. 뒤편에는 낮은 야산이 받쳐주고 있군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대산 임수 지형입니다. 뒤편의 산은 겨울인데도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전면 밭은 겨울 끝의 메마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조만간 봄이 오면 산지 사방에 초록의 풍경을 보여줄 것입니다. 나란히 자리 잡은 이웃의 전원주택들이 서로 어우러진 예쁜 전원마을입니다. 이 전원마을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 7분, 면사무소, 초등학교 등 면소재지는 자차 10분 내외 거리입니다. 청양군청은 20분 정도 거리네요. 칠갑산 휴양림, 까치네 유원지, 오토캠핑장, 휴양랜드 등은 자차 5에서 10분 거리인데 도보로도 15에서 30분 정도면 갈만합니다. 백제문화체험박물관, 백제문화단지, 국립부여박물관, 낙하암 등 백제 관련 유적지도 모두 자차 30에서 40분 거리에 있으니 그야말로 자연과 역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원마을의 도로를 따라 주택으로 다가가 봅니다. 텃밭은 석축을 쌓아 집에서 사용하기 좋게 해 놓았네요. 집 앞 도로에서 둘러본 풍경이 시원합니다. 산 아래 보이는 도로가 낙지터널 방향입니다. 터널 너머 장평면 소재지가 있고 공주와 부여로 연결됩니다. 경계석이 토지의 경계입니다. 지층 측면은 확장한 공간인데요. 확장 공간이다 보니 크랙이 몇 군데 보이는데 보수가 필요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이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 옹벽입니다. 이 내부가 확장한 공간입니다. 작은 텃밭을 위한 농기계 보관 공간으로 좋을 듯 합니다.
차고와 그 옆에 창고입니다. 여기도 넓은 공간입니다. 차고 옆으로 확장 공간이 있습니다. 차고와 창고 옆 모퉁이 벽체에 있는 약간의 크랙은 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차고 옆 계단을 통해 집으로 향합니다. 차고 위의 발코니는 마당이라고 할 만큼 널찍합니다. 좋은 계절이 오면 멋진 석재 테이블에서 차를 마시는 여유를 즐겨도 좋은 환경입니다. 뒤로 돌아가니 화목 아궁이가 있네요. 장작도 푸짐하게 쌓여 있습니다. 집 내부에서 황토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으로 접근할 때 보았던 석축 위의 텃밭은 계절마다 갖가지 채소를 자급자족할 정도의 면적입니다. 원두막과 그네도 있네요. 한국의 알프스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옆에 상수도는 텃밭을 꾸리는데 요긴할 것입니다. 상수도는 지역 상수도입니다. 제멋대로 쌓은 듯 자연 친화적인 돌 계단 옆에는 난방을 책임지는 LPG 가스통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니 제법 넓은 밭이 나타나네요. 밭으로 사용해도 좋지만 취향껏 나무를 심고 가꿔도 좋을 것입니다. 현관 옆은 보일러실입니다. 빗곁의 밭과 집 사이의 확장 공간은 집 내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집 내부로 들어갑니다. 현관문을 여니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고 맞은편 벽과 천장은 현벽으로 마감했습니다. 3단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섭니다. 황토 벽돌로 마감한 벽체가 먼저 보이는군요. 오른쪽의 안방도 황토 벽돌로 마감했습니다. 붙박이장도 설치되어 있네요. 거실은 전면과 측면을 창을 통해 밖의 풍경이 그대로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계절이 바뀌면 더욱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실 천장은 현벽으로 마감한 박공 형태로 되어 있고 벽체는 황토 벽돌과 현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욕실은 필요한 것만 있는 심플한 공간입니다. 이곳이 화목 아궁이로 난방을 하는 황토방입니다. 벽체는
당연히 황토벽돌이네요. 현관 옆 작은 방은 다락방도 있네요. 다락방에도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어 쓰임새가 좋을 것입니다. 오르내릴 때 머리는 조금 조심해야겠어요. 주방은 V자형 구조로 아일랜드 식탁까지 연결하여 동선을 최적화했습니다. 취사용 가열 기구는 전기 레인지입니다. 주방과 연결된 이 공간이 2편의 밭과 집 사이의 확장 공간입니다. 밖에서 연결된 문을 통하면 외부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고, 싱크대와 가스레인지를 설치해 보조 주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맞은편 끝에도 붙박이장을 설치해 공간의 효율성을 높였네요. 전체적으로 집의 구조가 군더더기 없이 경제적인 구조입니다. 과하게 꾸미지 않으면서도 공간 활용이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알프스라는 별칭을 갖고 있을 만큼 청정하고 아름다운 필갑산 자락에 자리 잡은 곳입니다. 집의 방향이 북서향인 것이 조금 아쉽지만 멋진 풍경을 감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충분히 상세될 만한 부분입니다. 집 뒤편의 산 120m 내외에 산소둑이 있으나 지상에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 큰 영향 없습니다. 한국의 청정 알프스에서 자연을 벗하실 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